두 번째 체험, 예술의 거리를 만끽하는 아비뇽 페스티벌을 만나보자. 리옹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비뇽에서 매년 세계적인 축제가 벌어진다. 재밌는 구경거리가 많을 거예요. 우리 함께 즐겨요. 세계적 연극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의 명성으로 이곳은 문화 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데, 네? 아이고 깜짝이야! 아야야, 대낮에 피를 붙이고 돌아다니냐? 아비뇽 페스티벌은 1947년 코미디언이자 극연출가인 장 빌라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연극의 시대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시작한 축제.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엔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함께 유럽 최대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개성에 따라 분장도 각양각색. 서둘러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꽃가루를 뿌리며 행운을 빌어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이, 근데 다들 어디로 가세요? 세계인의 연극 축제라고 할 만큼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조금 있으면 연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모였죠. 이곳에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온 예술가들이 와 있어요. 만남의 장이면서 동시에 대결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올해는 60회를 맞이해 더욱 특별한 해입니다. 거리마다 공연이 많으니까 마음껏 구경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황청 마당. 이곳에서 오늘 재밌는 연극을 선보인다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집중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알리자 이어서 등장하는 재판관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다 신성한 법정입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주세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열변을 토하는 검사 측. 할 말이 무척 많은 듯하나요? 이어서 등장하는 안테나 여인. 화장된 몸짓과 표정으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데, 여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방송사 사람들도 배우인이 속지 마시라. 이 모든 것이 작품 속의 한 장면이다. 으라 검사도 넋이 나갔네 그리야.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전 세계 아이들을 텔레비전에 중독되게 한 죄로 이 안테나 여인이 체포된 것. 하지만 이 여인 또한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듯. 이 공연을 보는 아이들은 전부 피해자가 돼버린 셈. 때문에 흥미롭게 재판을 지켜보는데, 이 연극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축제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연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어요. 다양한 장르들을 접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예술 작품을 만끽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비뇽 페스티벌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흥겨운 축제. 이들만의 공연이 따로 또 준비돼 있다. 거리를 행렬하며 어디론가 가는데, 아랍 공주에서부터 피에로 분장, 유모차 타고 가는 검투사까지 다양한 분장을 하고 지나간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나는 연주가 들려오고 골목마다 크고 작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거리 악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발길을 따라 옮기는 사람들. 음악에 몸도 마음도 즐거워 보이는데, 방심한 엄마에게 꽃가루 세례를 받고 연극의 무대가 펼쳐지는 곳으로 안내하는 사람들. 이들의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어이, 제작진도 꽃가루 세례에 그만. 아이고, 제 또래 친구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연주하는 아이나 연기를 하는 아이들 모두 잘해요. 저도 내년에는 연극에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끝내줘요. 다시 연극의 무대로 가보자. 이번엔 요상하게 파란 분장을 한 여자가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봤던 안테나 여인과 흡사한 분위기. 절망하는 표정들. 연극에 동참한 아이들도 열심히 연기한다. 무르익어가는 연극은 어느새 마무리되고,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 인형에서는 마침내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공연의 끝을 알리며 또한 축제를 축하하는 뜻에서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아비뇽 페스티벌. 공연을 했던 배우들 내년에 다시 무대에서 만날 것을 기억하며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건넨다. 오랫동안 연습해왔어요. 저희들처럼 연극하는 이들에겐 아비뇽 페스티벌이 큰 행사거든요. 여러 스태프들, 많은 배우들이 오늘을 기다려왔죠.
정말 즐거운 축제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연기를 선보이는 일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